바로 시작하는 기둥 거푸집 공사. 늘어나고 있는 기둥 거푸집. 남의 집 철근 공사. 계속되는 기둥 거푸집 공사.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고라뽕입니다. 어제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슬라브 콘크리트라 수축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물 탄 것도 원인 중 하나일 듯 합니다. 또 태국 날씨 때문에 표면에 너무 빠른 건조도 이유가 되겠죠. 균열 폭이 1mm 정도라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물이라도 좀 뿌려줄 걸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보면 평균적인 품질 정도인 듯 합니다. 화장실 레벨 다운한 곳은 이렇게 시공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레벨 다운하는 게 신기하네요. 계단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존 가능한 콘크리트 강도를 가진 곳입니다. 전쟁 나면 계단 밑으로 수매하겠습니다. 1층에서 본 콘크리트 널빤지의 모습입니다. 타설 시 많이 흘러내린 곳은 없어 보입니다. 작업자들은 바로 기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계라도 좀 설치해놓고 작업해야 할 듯 한데요.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젬틀 너트를 고정해서 3면을 우선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마무리하고 일단 거푸집을 설치해 둡니다. 작업자분이 있는 곳 높이가 대략 4m 정도인데요. 무사히 작업이 끝나길 바랍니다. 현재 기둥은 거푸집 위로 3m 정도 더 길어야 하는데요. 나누어서 타설할 예정인가 봅니다. 총 16개의 기둥 중에 첫 번째 거푸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층에 천정고를 4m로 설계해서 층고는 6m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예쁜 비율은 아니지만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기둥 거푸집 작업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기둥 거푸집이 제법 설치되었습니다. 앞쪽은 아직이네요. 거푸집이 대략 4m 정도 되어 보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긴 계단 앞 기둥입니다. 9.6m로 설계했는데 한 번 더 타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둥의 중심선을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기둥이 높아서 빠르게 작업할 수 없나 보네요. 계단 거푸집을 탈거한 모습입니다. 잘 타설된 듯 합니다. 1층 그늘에서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원형 철근을 짜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는 이런 형태의 기둥이 없는데 뭐지 했습니다. 물어보니 다른 현장에서 쓸 거라고 하네요. 다른 현장에서 뭔가 급박한 일이 있나 봅니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으니 괜찮다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기둥 거푸집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기둥에 수직을 잡아줄 버팀목을 설치하고 있네요. 일단 버팀목을 설치하고 수평을 본 다음에 버팀대로 고정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로 잡아주네요. 혼자서 BT비계를 옮기고 있네요. 기둥이 높아서 버팀목도 상당히 길게 만들었습니다. 반장님이 설치된 거푸집을 확인하고 있네요. 거푸집 공사가 앞으로 4-5일은 더 걸릴 듯 하네요. 계단 앞 제일 긴 기둥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계단 거푸집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지붕용 상단 보호가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하니까 시간이 제법 걸릴 듯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